박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2시간 동안 저희가 SG 그 출전 선수 1번, 2번은 가격대가 두 개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삼겹살과 세계사. 네.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도 오늘 거의 가격이 안 됩니다. 네. 200만 오늘은... 원이 좀 넘게 이제 모자라죠. 그렇죠. 네. 지금 185만 6천 원에 220만 원 이거 합쳐 봐야 뭐 끼켜 봐야 뭐 400 뭐 30 뭐 네 뭐 네, 뭐 그렇게 될까 말까 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430이 아니지. 400이네. 400이 좀 넘잖아 그냥. 400이 조금 네, 넘어요. 400이 조금 넘네요. 네. 네. 제가 말했잖아요. 조금 넘다. 미안해요. 나 뭐하니? 400 조금 아니, 왜 30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 어디서 그렇게 나온 거... 공부 잘하시고 셈 잘하시는 분이 뭘 어디서 합친 거야 나 지금 30 어디서 튀어나왔어? 그렇습니다. 네. 이 400만 원하고 한 400 한 6만 원 400 7만 원 정도 네, 네. 30 어디서 나왔어? 몰라요. 아, 그렇죠.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6 그러니까 거의 200만 원이 진짜 딱 차이가 나는 거죠. 합쳐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여기다가 같이 라인업을 해갖고 붙이자라고 한 게 아니고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그냥 한번 맞아요. 들어보자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픽업이 세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SG 스탠다드 리슈 SG S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SGSR은 뭐죠? SGSR 시원한 개인 사랑. 됐다. 개인을 사랑한다. 개인을 사랑하는 거지. 시원한 개인, 시원한 개인 SR 사랑이다. 사랑. 시원한 알겠습니다. 개인은 사랑이다. 시원한 개인은 사랑이다. 사랑이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SGSR이었습니다. 네. 됐다 넘어갔다. 자, 605만 7천 원.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첫 시간에 야 이거 괜찮다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역시 험버커 역시 험버커다 이랬는데 그렇다. 이것도 역시 600이다 이 소리가 나올지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난 시간 것만 들어볼게요. 네. SG ST 스탠다드. 네. 아우 좋아. 고르덥. 좋습니다. 네, 우리가 좋네요. 아주 전형적으로 잘하고 있는 SG 스탠다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지금 현재 천둥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난리 났네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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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사실 우리가 입이 쳐봤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와, 진짜 너무 다르다. 와. 진짜 깨끗하고 선명한데 게인 양도 정말 많고 와 이런 게 양질의 게인이구나.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진짜 좋네요. 좀 우와. 개인의 그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느낌인데요. 좋네. 네. 돈이 뭐 좋다. 깁슨은 그렇습니다. 컨셉샵은 늘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팬더랑 좀 결이 다른 느낌. 와 근데 개인 톤 진짜 예, 시원하고 좋네요. 좋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 두 개만 깔아놨는데 뭐 너무 좋네요. 이게 뭐 참. 네, 계속 가볼게요. 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와 진짜 갑니다. 한마디는 네, 연주도 이제 타이밍도 훨씬 아까보다 이제 마지막 타이밍 잘 맞아. 아까 헤로 헤로 네 이번 시간에는 놀랬죠. 끝까지 잘 정리했습니다. 모르겠다. 이거 근데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도 왠지 맞출 것 같은데.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네, 차원이 다른 개인 사운드. 차게다. 차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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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원한 개인은 사랑입니다. 네, 시원한 자, 개인은 들어볼게요. 사랑이었다. 와. 요즘 그 제가 깁슨립에 조금씩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이제 요즘 나오는 깁슨들을 계속 치는데 사실 요즘 깁슨에 느끼는 거는 그 스탠다드 일반형 뭐 여보세요. 아이 하품하는 거 보지 마. 아니 말씀을 지금 제가 여기랑 하고 있잖아. 누굴 봐? 하늘 봐? 내가 하품을 한다 싶으면 고개를 돌려. 여기 뭐 오늘 비 오니까 뭐 이렇게 하늘 보면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네. 곧 끝나니까.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근데 그 제가 계속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게 확실히 이 오너가 바뀌면서 품질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고 사운드 되게 좋아졌다. 근데 이것이 과연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그것보다는 원래 예전이 깁슨이 잘하는 걸로 돌아왔다. 이상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전통성을 지켜내는 사운드를 내고 있다.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실 12년도 때 그때 이제 로즈우드 수급 사태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모든 기타 브랜드들마다 이제 로즈우드가 이제 좀 잘 안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잘라서 붙이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 마치 지금 이제 올해 초반에 애쉬가 이제 역병에 들면서 애쉬 공급이 이제 낮아진 것처럼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 당시 때 또 깁슨들이 약간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진짜 느꼈어. 왜냐면 제가 실제로 12년도 모델을 샀거든요, 히스토릭을. 근데 딱히 그렇게 약간 이런 느낌? 완전히 막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히스토릭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구매를 하고 잘 쓰다가 결국에는 방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출하게 된 이유는 뭐 뻔하죠. 뭐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이게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기타들은 누가 팔겠습니까? 다 어떻게든 가지고 그렇죠, 갈 텐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지금 현재 이제 바지 사장님이 오시면서 계시는 이제 상황에서 나오는 이 깁슨들은 확실히 이 체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예전에 잘 만들어진 모델들을 좀 찾아 헤매는 타입이긴 한데 요즘 깁슨들은 내가 신품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면 충분히 사서 구매하시고 즐기시고 맛보시고 뜯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찍고 네, 맛보고 즐기고 네. 네. 정말 가치가 있는 기타가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기타 가격은 또 오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마호가니도 점점 이제 모자라질 테니까 요즘 깁슨 히스토릭이라든가 이런 모델들 팔리는 거 보면은 지금 버즈비 상황으로 보면 거의 뭐
다 팔려요. 들어오면 다 팔려. 도대체 누가 사가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들어오면 족족 사가. 335 막 내가 좋다고 하나도 없어. 다 나갔어. 하나도 없어. 무슨 막 그 지금 어쿠스틱 기타 비싼 거 7-800만 원짜리 드럼 다 나가.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빨리 사야 된다. 빨리 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펜타른 캡슐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거 너무 좋네요. 네, 소리가 진짜 좋아요. 네. 여러분들 뭐 아까 뭐 바지 사장님 그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바지 사장님이 실제로 뭐 하는 일이 없어서 바지 사장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뜻이 아니다. 네, 깁슨의 지금 현재 최고 경영자 CEO가 예전에 저기서 리바이스에서 네. 네, 전문 경영인으로 계시다가 그래서 바지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스카우트에서 와갖고 저희가 리바이스에서 왔다 해서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네. 요거는 그냥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바지 사장 아니고 일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죠, 최고. 네, 라인업을 잘 정비를 하면서 사운드들이 이제 확실히 좀 뭐랄까 구획이 잘 나눠지니까 깁슨이라는 브랜드가 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실제로 그 리바이스에서도 그런 정책들 많이 살려가지고 예전 거 그대로 막 다시 복각하는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는데 그리고 리바이스 사장이 들어보니까 원래 깁슨은 엄청 좋아했대요. 기타 매니아기도 그렇군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전문 경영인의 자기가 조합까지 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네.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출전 선수는 너무나 압도적인 퀄리티를 좀 보여줘서 다음 시간에 블라인드 테스트 여러분들 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서대로 한 번씩 들어본 다음에 기타별로 따로 듣고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맞추고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네. 마지막 비교 시험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최종 정리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